이번 시간에는 숫자를 외우지 않고도 계산해서 칠수 있는 무회전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실행하겠습니다. 시스템 중에서 무회전 시스템. 첫 번째. 무회전 시스템 숫자 필요 없어요. 이해하고 치세요.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면 투뱅크 넣어치기로 득점할 수 있어요. 어떤 요령이 필요할까요? 어제 당구박사의 앱을 보고 있다가 무회전 시스템 편을 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배치도는 있는데 정확한 해설을 수록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이 배치도만 수록했구나 하면서 빨리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해설이 있는 설명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힌트를 보겠습니다. 힌트 버튼 터치하고 힌트를 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하면 숫자 계산 없이도 칠수 있는데, 자, 대칭의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을 투뱅크샷으로 득점을 해보겠습니다. 빨간 공을 먼저 치는 되돌아오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되돌아오기. 이런 되돌아오기를 칠 때는 이런 식으로 Q로 가늠해 보고 치면 좋습니다. 흰 공으로 흰 공에 왼쪽 회전을 주고 빨간 공 오른쪽 면을 맞춰서 자, 이렇게 득점이 됐는데 빨간 공이 이쪽으로 가면서 다음 배치가 썩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되돌아오기보다는 투뱅크 넣어치기를 치는 게 연속 득점하기에 유리한데요. 일단 한번 어떻게 치는지 그림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면 다음 배치가 대체적으로 뒤돌리기를 칠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배치는 조금 그렇진 않네요. 한번 밀어치기로 쳐보겠습니다. 네, 겨우 득점이 됐네요. 지금은 완벽한 뒤돌리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잘 치면 완벽한 뒤돌리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치가 됐을 때 투뱅크 넣어치기를 치면 좋은데요. 그러면 투뱅크 넣어치기 도형의 대칭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도형의 대칭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공을 맞히는데 직접 맞히지 않고 쿠션을 이용해서 맞힌다고 하죠. 이 큐가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노란 공이지만 이것도 빨간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흰 공으로 쿠션의 반사를 이용해서 빨간 공을 맞힌다고 했을 때이 빨간 공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에 있는 노란 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흰 공으로 이 노란 공을 향해서 보내면 무회전이라는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쿠션에 부딪히고 빨간 공을 맞게 된다. 이것이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회전 없이 칠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랬을 때이 지점이라는 것은 빨간 공과 흰 공의 절반 지점, 이것과 이것의 절반 지점, 이것을 향해서 보내면 빨간 공을 맞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형의 대칭을 이용한 무회전 시스템입니다. 굳이 숫자를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하는 것만으로 내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써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흰 공으로 쿠션 A를 이용해서 빨간 공 B를 맞힐 때 도형의 대칭을 이용하여 무회전으로
A를 향해서 치면 되는데, 이때 A는 흰 공과 B의 2분의 1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라는 거, 그리고 공이 점이 아니고 크기가 있다 보니까 쿠션을 향해서 쳤을 때 쿠션에 들어가는 입사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쿠션은 고무 쿠션이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각도가 조금 미세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고 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칠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배치로 다시 돌아와서 되돌아오기를 칠 수도 있지만 투쿠션 뱅크샷을 쳤을 때 다음 배치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뱅크 넣어치기를 칠수 있으면 좋은데요. 투뱅크 넣어치기를 칠 때는 A 지점에 가서 B 지점을 명확히 정하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흰 공의 위치에 서서 어디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방향에 와서 원 쿠션, 투 쿠션 지점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치는 게 조금 더 좋다는 겁니다. 투 쿠션 지점이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진다는 거죠. 흰 공은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 어딘가, 내가 서 있는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그러니까 투 쿠션째 이곳에 맞아야, 즉 여기를 향해서 가야 넣어치기가 될 텐데, 그렇다는 것은 목표 지점은 여기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절반 지점이 여기겠죠. 그리고 단 쿠션에 대해서 수직선을 그으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를 향해서 흰 공의 위치에 와서 정확한 무회전으로 저 라인을 향해서 치면 이렇게 득점이 되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샘플이 제대로 나오질 않네. 이번엔 어떤가요? 이번에도 뒤돌리기가 서기는 섰는데 쉬운 뒤돌리기는 아닙니다. 키스를 제거하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쳐보겠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얇은 두께를 부드럽게 쳐서 키스가 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치면 연속 득점이 됐죠. 자, 그래서 A 지점에 가서 B 지점을 명확히 정하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그림 대칭법에 따라서 무회전으로 치되 정확한 무회전을 구사하는 것, 그리고 공의 속도에 따라서 쿠션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 이런 것에 주의하면서 치면 이와 같은 배치에서 무회전으로 투뱅크샷으로 득점도 하고 연속 득점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무회전 쓰리뱅크샷, 무회전 원뱅크샷, 지금과 같은 투뱅크샷 확률 높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당구박사 앱 중에서 무회전 시스템에도 있지만 뱅크샷 부분에도 패턴, 뱅크샷 패턴 4가 투뱅크샷인 경우인데 투뱅크샷 선택하고 그 중에서 1-1번으로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